안녕하세요. 해그린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를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 아이 예쁘지 않으세요? 입도 엄청나게 입장도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는 호접란 GS HG 차밍걸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호접란은 발에노시스는 호접란이고 호접란 강산 나노에서 온 거예요. GS. 근데 HG는 해그린이에요. 해운대 그린의 HG 해서 차밍걸. 제가 해그린을 중간에 넣으니까 이렇게 말이 많아져 길어져서 HG를 넣어봤어요. 팔레뉴시스 GS HG 차밍걸 강산나노는 좋았고 해그린이 키우고 있고 너무나 예쁘고 차밍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이 아이는 그 분에서 빼서 수태가리지는 하지 않았고요. 이 아이를 요거 아시죠? 분망하시는 거. 밑에다가 깔망을 이거 잘라서 그 호접란이나 화초 옮기는 트레이 그 잘라서 여기 넣어 놓은 거 아시죠? 그 이걸 잘라서 이렇게 넣고요. 이 아이는 짧게 잘라서 이만큼을 넣고 수태를 갓에서 싸서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때 한번 보셨지요? 그때 이 한번 이렇게 수태망을 가리를 해서 넣어 준걸 보셨잖아요. 그때 그 아이예요. 근데 이제 이 하엽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생사를 째면은 안 되고요. 이 잎을 해줄 때 그냥 확 주뜯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반을 잘라서 이렇게 뜯으면 이미 이 아이들은 떨어지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뜯으면 잘 뜯어져요. 끝까지. 요거도 보면 하엽이 다져 있는데 대부분은 노랗게 떨어질 때까지 나누면 노랗게 떨어진 여기에서 그대로 말라요. 나눔이나 이런 데서는 촉촉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데서는 보통 보면 그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반쯤 갈라가지고 반씩 이렇게 뜯어주면 끝에까지 깨끗하게 떨어져 나와. 끝에까지 깨끗하게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렇게 해서 요거를 고정만 시켜 놓았고요. 이렇게 안정감 있게 이 아이는 그렇게 해봤고요. 이 아이는 파렌스 스트로베리 크림이잖아요. 근데 그 꽃들을 올리려다가 지금 볼수 있는 꽃들도 많고 이 아이가 이사 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꽃대를 잘라주었어요. 그런데 잎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져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이 아이 입장 한번 보세요. 안 예쁜 아이들이 없지만 이렇게 튼실하게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는 팔레니스 GS HG 차밍걸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도 그냥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혼자 있었던 아이를 분망을 해서, 분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상입니다. 차밍걸 예쁘지요?